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6년 세종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한 내년도 국비 76억 8,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박람회 준비가 부족하고 시의회의 관련 예산 부결로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며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박람회 국비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지방비 확보도 쉽지 않아 2026년 개최가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